네, 자, 2교시 반도체 공부한다고 했어요. 네, 반도체 공부할 건데요. 삼성 하이닉스 얘기 아니라 미제 반도체. 미제, 그래서 미제 반도체죠. AMD, 인텔, 뭐 퀄컴 이런 회사들이 만드는 이른바 비메모리 이 반도체와 그거 만드는 회사들의 실적 주가 이야기 좀 해볼 겁니다. 미래에셋증권의 류영호 선임연구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친구들이 비메모리라고 하는데 네. 이게 우리가 붙인 이름이라면서요. 우리가 그쵸. 메모리 만드니까 네. 메모리도 못 만드는 놈들, 쟤네는 비메모리 이렇게 한 네. 건데 업계에서는 그런 얘기 없다고 네, 들었어요. 맞습니다. 사실 근데 인텔 같은 경우는 원래 사업 시작을 메모리로 시작을 했어요. 사실 먼저 시작을 했고 지금 저희가 비메모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메모리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메모리를 제외한 것들을 저희가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중에서 이제 로직 칩들, 그러니까 프로세스 업체들을 이렇게 머리에 저희가 해당하는 CPU 얘기하는데요. 같은 거 맞습니다. 주로.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CPU라는 업체가 인텔, AMD를 저희가 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거기에 나온 이제 퀄컴 같은 경우는 AP라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런 프로세서, 그러니까 CPU랑 똑같은 프로세서가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그럼 같아요. 다 CPU 만드는 건데 네네네. 인텔, AMD는 PC. PC랑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런 데이터 센터에 복잡한 들어가는 거 것도 보죠. 서버죠. 그렇죠. 예. 서버도 컴퓨터죠, 그냥. 그죠. 그죠?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다 컴퓨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네네네. 인텔, AMD는. 퀄컴은 휴대폰에 들어가는 거. 네. 거기에 이제 모뎀까지 같이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그럼 같습니다. 인텔, AMD가 휴대폰에 들어가는 건안 만들고, 퀄컴은 사실 PC에 들어가는 건안 만듭니까? 트라이는 해봤었는데 인텔 같은 경우는 좀 아톰이라고 예전에 갖고 있었는데 그게 좀안 됐었고요. 퀄컴 같은 경우는 지금 스냅드래곤 중에서 PC용 제품이 있긴 있습니다. 있기는 있다. 네. 비중이 크지는 않나 봐요. 이제 약간 좀 나온 상태여서 아직까지 이렇게 엄청나게 호응을 받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게 간단하네. 제가 뭐 그러면 그냥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 만드는 회사네요. 인텔과 AMD. 맞습니다. 그럼 퀄컴은 조금 뒤로 밀어두고 인텔, AMD 얘기부터 좀 해보죠. 사실 저희가 이제 프로세스 업체들, 특히 이제 CPU 업체들을 저희가 잘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제일 앞에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투자할 때이 업체들이 방향성에 따라서 저희가 나머지 밑에가 다 움직이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들의 사용 방향성에 따라서 전체적인 IT의 흐름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IT 수요의 가장 첨단이니까 맞습니다. CPU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데이터 센터 투자가 늘어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가장 머리를 담당하고 있는 인텔이라든지 AMD가 저희 실적 안 좋아요라고 하면은 사실 밑에 다른 업체들도 결국은 이제 그렇죠. 실적이 안 좋은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거를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고 이 업체들의 이제 방향성에 따라서 다른 IT 업체들도 실적을 저희가 가늠할 수가 그러네요.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결국 PC에 들어가거나 휴대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텔, AMD, 퀄컘의 실적 방향이나 앞에 앞부분 그 미래의 실적 전망이나 우리 삼성 하이닉스나 마찬가지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제 최근에 실적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제 이 프로세스 업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CPU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업체가 거의 시장을 양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인텔, AMD가 이렇게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데 인텔 같은 경우가 지금 전체 시장에서 한80% 내외 합쳐서 정도를 가지고 있고 AMD가 이제 20% 내외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MD는 과거 한번 정도 거의 이제 인텔과 비등한 점유율을 차지했다가 계속 이제 안 좋았었다가 최근에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 인텔은 이제 그 자기네 점유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인텔 망한 줄 알았는데 망하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80이고 네, 아주 여전히 AMD는 큽니다. 뭐 많이 올랐다는데 아직도 20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역전될 가능성도 있어요? 2대 8로 거꾸로? 좀 이거는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 지금 현재로서 PC 부분은 많이 따라온 상태고요. 이제 서버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막좀10% 조금 넘어가는 수준 정도밖에 안 올라왔어요. AMD가? 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은 AMD는 아직 점유율을 더 뺏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룸이 남아있다라고 이제 돌려서 말을 할수 있는 거고 인텔은 그걸 위해서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방어를 하느냐를 좀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그런 된다고 말씀드릴 수 게임이군요. 있죠. 인텔은 요즘 고민이 뭐예요? 인텔은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지금 신임 CEO가 오고 나서 전체적으로 이제 과거의 인텔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구조적인 작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인텔이라는 업체는 이제 보통 저희가 IDM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설계만 하고 보통 생산은 외주를 주는 팹리스라는 거를 저희가 카테고리가 있고 그리고 파운드리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만들기만 TSMC 하는. 같은 만들기만 하는 업체가 있고 이두 개를 다 하는 IDM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인텔은 이 IDM이에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설계도 하고 제조도 하고. 맞습니다. 근데 인텔 같은 경우는 이 파운드리를 자기네 그 제품만 사용하는 데 사용을 했거든요, 여태까지는. 구내식당. 네, 구내식당이죠. 근데 이 파운드리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제는 외부를 위해서 오픈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 구내식당 외부인 개방. 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기술적인 격차를 봤을 때 워낙 TSMC라든지 삼성 쪽이 워낙 지금 빨리 치고 나가다 보니까 이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이런 궁금증을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상태고. 인텔은 왜 자기네 그 파운드리를 자기네들 것만 만들다가 네. 외부에 개방하려고 해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그 파운드리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미국의 정책이랑 좀 연장선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은 이제 반도체 약간 다시 굵기 그런 거를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이 지난 네. 20년을 돌아보셨을 때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했는데 그동안에 미국 내에서 이제 반도체 생산하는 비중 자체는 계속 줄었죠. 줄었어요. 거의 절반까지 네. 줄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향후에 어찌됐든 이 반도체가 경제라든지 여러 이제 권력의 가장 핵심이 될 텐데 네. 이거를 계속 이제 아시아 쪽에 이렇게 밀려버리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제 막 TSMC라든지 여러 업체가 이제 미국 내 투자를 하게 만들고 자기네들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인텔이 거기서 또 손을 들었죠. 아, 우리가 파운드리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과 유럽 쪽에 저희가 좀 지으면서 다시 이쪽이 중심이 되겠다라고 예. 해서 이제 약간 그런 약간 약간 정책적인 이슈도 같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 것만 만들다가. 네.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AMD가 엄청나게 제품을 잘 만들어서 지금 계속 점유율을 뺏어오고 있는 상태고 예. 실질적으로 이미 일부 성능 같은 경우는 인텔을 뛰어넘은 제품도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인텔 게 안 팔리겠군요. 네. 그러니까 팔리긴 팔리는데 덜 팔리는 네. 정도를 그러니까 AMD가 이제 빨리 치고 올라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양쪽에서 이제 계속 맞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주가를 보시면은 이제 정말 아까 계속 막 박스권이라는 말 많이 하시는데 네. 박스권에 거의 지금 갇혀 있는 그런 구조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인텔은 본인들 공장이 본인들 제품이 덜 팔리니까 생산 여력이 생기는 그 부분을 돌리겠다는 거는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네. 어. 일단 지금은 모든 파운드리 업체들과 모든 생산 시설 다 풀이니까 아, 이 시장 커질 것 같으니까 네, 마치 네. 삼성이 파운드리 신경 쓰고 늘리는 네. 거랑 똑같은 개념이다. 네. 인텔은 그럼 그거는 잘하면 되고 AMD와의 경쟁을 좀 더 잘하면 되겠네요. 고민 네. 많지는 않네요. 네, 그게 생각보다 좀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본질이니까 그게 네네, 그게 가장 본질이고 그동안에 인텔이 너무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네. 그걸 일단 정상화시키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왜 망가졌다고 보세요? 망가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반 정도는 저는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다시 또 과거로 좀 잠시 넘어가야 되는데 네. 2013년, 14년 이때 보시면은 사실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PC 시장이 이제 하락하기 시작을 했었고 그때까지 이제 CPU의 가장 큰 시장은 PC 시장이었거든요. 이제 뭐 새로운 시장인 데이터 센터라는 게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을 한 그때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CPU 시장은 네. 인텔, AMD 이 두 그 업체가 양분을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당시에 AMD는 거의 진짜 정말 내일 모레 부도난다라고 해도 사람들이 믿을 정도였었어요. 정말 안 좋은 상태였었거든요. 예. 인텔 입장에서는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데 이 업체 경쟁자 유일한 경쟁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굳이 PC용 제품에 있는 그런 프로세서를 열심히 만들어야겠다라는 이유가 없다. 네, 그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예. 모바일 시장에는 어차피 이 인텔이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약간 새로운 시장을 먼저 선점하자라는 생각이 좀 강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CEO가 약간 기존에 있던 R&D라든지 그런 공정 개발 라인 같은 걸 좀 많이 최대한 줄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돈을 신규 사업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걸 인수를 하거나. 네. 그래서 그때 인수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칩 업체지만 FPGA한 알테라라는 업체도 인수를 했었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모빌아이라는 회사도 예. 인수를 했었고 그리고 일부 지금 시장에서 아직 남아 있는 3DX 포인트 그런 그 제품도 개발하는데 사용을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 기간 동안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엔지니어들이 유출이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출이 됐다고요? 인텔에서 다른 지역으로만 유출이 됐습니다. 개발 잘 안 하니까? 개발을 다 이제 쫓겨낸 거죠. 인텔 쪽에서. 아, 필요 없어 이제. 네, R&D 인력을 최소한으로 줄여버리고 예, 예, 나머지 예. 거 이제 투자를 해버린 거예요. 어차피 거기 손 씻는 것보다는 사실 새로운 거를 먼저 하는 게 낫겠다라고 네. 생각을 한 거죠. 어차피 예. 경쟁자 이 지금 거의 죽어가는데 이거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네. 돼버린 거죠.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와중에 이제 AMD는 열심히 이제 제품을 열심히 갈고 닦고 만들어서 예. 올라온 거고 인텔은 이제 막상 딱 뒤를 돌아봤더니 벌려놓는 것들은 사실 잘 안 됐고 네. 갑자기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데 그걸 또 대처하기에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들을 축소시켜버리고 기본이 다 없어져버린 거죠. 그래서 2016년부터 이제 AMD 쪽에서 신제품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네.
사실 뭐 신제품이 나온다고 해서 주가 이렇게 바로 그러니까 주가라기보다는 실적이 바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팔리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기대감이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작용하기 시작해서 예. 2016년도에 AMD 주가를 보시면 2달러가 안 됐었어요. 예, 지금 예. 보시면 70달러에서 저번에 100달러까지 넘어가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기대감을 갖게 된 거죠. 이번엔 좀 다르겠다. 네.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인텔은 계속 자리를 유지하지만 이제는 쫓기는 입장이 된 거고 네. AMD는 거기를 이제 뺏어가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주가는 이제 반대의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때부터 계속. 그렇군요. 네. 인텔은 그럼 그 정도? 네. 최근 실적은 어떻습니까? 최근 실적은 양사 모두 실적은 다 잘 나왔습니다. 워낙 예. 지금 뭐 팬데믹 이후에 저희가 그 디지털화가 좀 가속화되면서 PC가 워낙 잘 팔렸고 그러면서 실적은 굉장히 견조를 했는데 뭐 가이던스 자체도 엄청나게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번 실적을 통해서 이제 AMD의 좀 더 가능성을 더 많이 봤고 네. 인텔은 좀 오히려 이제 실적 올해 실적에 대한 거에 좀 톤을 좀 많이 낮춰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아까 지난번에 한번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을 때 그때 이제 4분기 실적 갖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AMD가 계속 점유율을 뺏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작년 4분기에 3년 만에 인텔이 다시 점유율을 뺏어왔습니다. AMD한테요. 어떻게 보면 되게 솔깃한 이야기잖아요. 예. AMD 이제 안 되고 어쩌다? 네, 인텔 좋아진 건가? 이렇게 예.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공급 부족 현상 때문에 인텔은 좀 생산 능력이 좀 남았었어요. 본인 거 본인이 만드니까. 네, 거기다 예. 이제 안 좋았었던 수율이 개선되고 그동안 투자했던 게 좀 좋아지면서 좀 네. 여유 캐파가 생겼고 반대로 AMD 같은 경우는 예. 이제 TSMC 쪽이랑 그 가장 대표적인 이제 기판 업체를 사용을 하는데 그 기판 업체가 화제가 나고 TSMC 같은 경우는 애플이 좀 밀리면서 그 물량을 또 이제 좀 뺏겼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제품이 출시되는 불구하고 제품을 출하를 많이 못 시켰습니다. 아하,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인텔 약간 또 괜찮겠네 이렇게 봤는데 1분기도 사실 비슷한 양상이었었어요. 근데 저희가 실적을 잘 보니까 예. 인텔이 뺏어온 거는 중저가 제품 라인 쪽이었습니다. 중저가 라인 제품들은 사실 가격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 그러니까 매출, 그러니까 돈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반대로 AMD는 저희가 항상 막년 2등이고 막 뭐 가성비 AMD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AMD가 고가형, 그러니까 저희가 캐파가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고가 제품만 만드는군요. 네. 근데 예. 이게 잘 팔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서버 시장 같은 경우도 인텔 실적이 나왔는데 전년 동기에 30%가 빠진 거예요. 예. 데이터 센터가. 그러니까 예. 이게 데이터 센터 시장이 안 좋은 건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막상 AMD가 나왔는데 AMD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두 배가 성장을 한 실적이. 겁니다. 실적이. 네.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네. 서버용 CPU를 다 AMD 걸로 바꿨다는 뜻인데 많이 바꿨다는 거죠. 그리고 예. 점유율이 1분기 때 사상 최대로 제일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비싼데도 가보자. AMD가 비싼데도. 네, 그렇죠. 성능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던 거고 실제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AMD가 여기서 약간 좀 많이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4분기 끝나고서 올해 연간의 매출 가이던스를 37% 성장을 줬습니다. 근데 이번 1분기 실적 끝나고는 50%를 제시를 했어요. 아, 더 장사 잘할 수 있을 네. 것 같다. 왜냐하면 일단 AMD 입장에서는 작년 3-4분기 정도부터가 그 공급 부족에서 직면하게 됐습니다. AMD가 먼저 좀 직면하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들이 부족했던 기판이라든지 그런 약간 그 생산 쪽에 좀 많이 푸시를 많이 했고 많이 협상을 많이 해놓은 상태였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거의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부터는 이런 부족했던 현상이 좀 많이 완화되는 구간이 옵니다. AMD 같은 경우는. AMD가 예. 이제 물량을 이제 쏟아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상반기에도 나쁘지 않았지만 하반기에도 더 이제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성장 가이던스 올렸고요. 거기다가 계속 안 좋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01년 이후에 처음으로 20년 만에 지금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돈 좀 남아요? 아니면 이제 2018년부터 재무 구조는 많이 개선이 된 상태였고요. 많이 안정화됐다라고 좀 그러네요. 느껴서 한 것 같습니다.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죠. 야, 이제 먹고 살만 해져서 이제 자사주도 네. 사고. 그렇죠. 근데 인텔은 반대로 사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일단 신제품 데이터 센터 나왔기 때문에 실적은 사실 뭐 엄청나게 나쁘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원래 하던 게 있고 아직 점유율은 높기 때문에요. 한 번에 그냥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인텔은 지금 2분기 때부터 기판 쪽에 좀 이슈가 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판 이슈라면? 그러니까 공급, 그러니까 저희가 인텔이 받아오는 기판 업체들이 좀 쇼티지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텔은 2분기 때부터 약간 그런 쪽에 직면할, 그러니까 그런 위기에 좀 직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반도체 공급 이슈라는 건 기판도 공급 이슈가 좀 있고 네, 그러니까 쇼티지. 저희가 크게 반도체가 모자라요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생산 쪽과 그 반도체 생산하고 나서 붙이는 기판과 그것도 나머지 부품들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것도 다 요즘 쇼티지예요? 맞습니다.
반도체 만드는 것 자체도 지금 TSMC에서도 잘 못 네. 만들어 주고 있는 그런 쇼티지도 있죠. 그런 것도 있죠. 다 이제 이게 예전 같은 게 한두 가지 저희가 이제 공급 부족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것만 잘 트래킹하면 어떻게든 저희가 좀 대략적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제품이 다 문제예요. 근데 지금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예측이 좀 뭐 때문에 안 될지. 네. 기판은 또 왜 모자라요, 그건? 기판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일단은 과거 같은 경우는 기판이 그렇게 막 고부가 가치 제품이 아니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어려운 걸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업체들이 많지가 않아서 일단 공급이 제한된 상태여서 갑자기 네.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업체 중에 하나가 작년 10월에 또 불이 났었습니다. 2월에도 한번 불이 났었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었고 거기에 또 이제 고성능 쪽에 들어간 쪽에 보면은 필름이 있습니다. 그 기판에 들어간 필름이 있는데 네. 이 필름은 일본의 이제 아지모토라는 회사 다시다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그 회사도 만들어요. PI. 네. 근데 아니 PI는 아니고 이제 절연성 이제 필름인데 예. 그게 사실 그 만든 업체가 가장 주된 사업이 이쪽이 아니라 식품이에요. 식품. 아지노모토? 네. 그러니까 저희 막 그 타먹는 스프 만들 그런 업체거든요. 아이. 많이 남는 거 만들어야죠. 그런 걸 만드느라고 공장을 못 거기 돈을 워낙 잘 보니까 이게 전체 큰 비중에서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증설 자체를 굉장히 좀 천천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비싸게 안 사주는군요. 중요한데도. 네, 근데 혼자 독점이긴 한데 그래 네. 비싸게 사는데도 어차피 큰 사업이 자기들 입장에서 큰 사업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증설도 좀 많이 늦춰졌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기판 자체가 안 만들어지고 기판 네. 때문에 또 CPU도 생산 못하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쇼티지를 유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AMD는 4반기에는 그런 거 다 확보가 됐고 좀 많이 미리 좀 많이 선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판 업체들이라든지 먼저 그때부터 자기네들 전용 라인을 좀 만들어달라 부터 예. 시작을 해가지고 좀 많이 작업을 해놔서 상대적으로 하반기에는 좀 그게 대응이 일부는 좀 가능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인텔은 또 그것도 못했어요? 인텔은 또 이제 내부적으로 좀 내재화를 좀 많이 하긴 했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직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약간 부랴부랴 이걸 불끌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왜 일을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저희가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공급 부족 뒤에서 현상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뭐가 부족하고 네네. 뭐가 확보됐는지 네. 워낙 지금 기이한 저희가 알 수 없는 현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형태여서 예. 그래서 좀 이슈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인텔은 추가적으로 하반기로 가면 이제 신규 생산 라인을 가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이제 비용이 반영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부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가뜩이나 생산 라인 좀 부족한데 그 생산 라인을 자동차 전용 라인으로 바꾸고 있어요. 자동차용 반도체.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도 이제 어쨌든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실적 자체는 사실 하반기 때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매력도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반기 때까지 갔을 때 인텔에서 저희가 터닝 포인트를 어디를 봐야 되냐라고 보면은 인텔이 어쨌든 올해 하반기 때 그 저희 뭐 국내에서 이제 메모리즈 많이 보시니까 DDR5를 적용하는 엘더레이크라는 제품을 신제품을 내놓습니다. 네. 이 제품을 내놓는데 이 제품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인텔의 향후 5년에서 10년간의 로드맵을 처음 시작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에 들어가요? 서버에 그냥 일반 CPU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기존에 있던 그 일반 CPU의 구조와는 좀 많이 다른 제품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없었던 그러니까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그 프로세서를 하나로 합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잘 사실 성공을 한다면은 과거 제가 2014년 15년도에 AMD한테 저희가 기대를 걸었던 그런 모습을 없지 않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PC에 들어가는 CPU가 네. 그게 그렇게 엄청날 거라는 거는 어떻게 예상해요? 엄청나대요, 인텔 본인들이?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이거 제가 너무 이게 깊이 들어갈 거라서 이제 간단히 설명드린 건데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I 같은 경우는 지금 칩 안에 하나의 뭐 CPU, GPU, 뭐 그래픽하는 GPU, 네. NPU 막 이런 걸 하나 메모리까지 다 하나 합쳐서 원칩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그 CPU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CPU는 그냥 하나 CPU예요. 근데 지금 인텔이 하려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있던 그런 CPU와 약간 저전력 칩이라는 그런 거를 또 하나를 합쳐갖고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진 그런 칩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전력 칩도 CPU입니까? 네, 같은 저전력인데 이거 하나는 그러니까 완전 고성능, 하나는 절전용 이렇게 해서 합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중장기적으로 로드맵이 중요하냐면은 하이브리드네. 네, 하이브리드 타입인데 여기에 절전이라는 이런 부분에 나중에는 다른 GPU라든지 FPGA라든지 뭐 NPU라든지 다른 거를 이제 저희가 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저희가 그 PC나 그런 거에 있는 데는 하나의 단일되는 그런
프로세서를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네. 정말 이제 이기종 아니면은 뭐 다중의 그런 특성을 가진 프로세서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이 그림은 단순히 인텔만 그리는 게 아니라 네. AMD라든지 다른 업체들도 이미 다 그리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장기적인 가장 미래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메모리도 탑재됩니까? 뭐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하려고도 하겠죠. 원칩으로 다 만들려고 하는 게 노력이니까요. 그럼 메모리도 본인들이 만들거나? 아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납품 받아야 되는. 지금 보시면은 인텔이 어쨌든 네. 2, 3년 뒤에 그 외주를 준다라고 이제 TSMC도 외주를 준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예. 아마 그 외주를 주는 제품들은 뭐 GPU라든지 뭐 FPGA 그런 걸 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걸 만들어 와서 자기들 이제 CPU만 만들고 같이 합치는 붙이겠죠. 겁니다. 그냥. 붙이겠죠. 구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변화도 다양한 변화성도 가꿀 수 있고 아니면 뭐 새로운 시장을 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게 나오는 게 언제라고요? 올해 원래는 12월 예정돼 있다가 9월 갔다가 지금 11월로 다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예상해야 됩니까? 인텔은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뭐 그나마 이제 좀 주가의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은 아마 그 미국 정부에서 그 막 보조금 얘기 나왔을 때 예. 그때 아마 같이 장비 업체들이랑 같이 한번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보조금을 준다고 해요? 네, 저희가 바이든 정부 뭐 인프라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네. 거기 예. 이제 반도체가 500억 달러 정도 지금 내정이 돼 있잖아요. 네, 네. 거기 이제 아마 당연히 인텔도 파운드리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예. 만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약간 테마성이 잡히게 되면 그런 테마에 잡히면 가능하고 네, 단기간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으로는 올해는 뭐 엄청나게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그 서버용 CPU 시장에서 네. 인텔은 망쳤는데 AMD는 잘했다 네.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두 개를 종합해 보면 서버용 CPU 시장은 네. 어땠습니까? 그래 이걸 네. 그래야 이제 우리 D램 또 그, 서버 시장 어떨지 네.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리면 일단 인텔은 저희가 이제 데이터 센터를 발표를 할 때 크게 이제 세 가지 분류로 발표를 해요. 그 안에 사업부를 일단 데이터 센터 중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클라우드 업체들, 네. 뭐 아마존, 구글 이런 업체들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를 만든 친구들 그 업체들 있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투자,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가버먼트 이쪽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신 관련된 이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어쨌든 통신이 지금은 좀 제일 작고 제일 높은 게 이제 클라우드 업체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 업체들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이제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3에서 한 4분기 정도는 그 사이클이 올라가는 사이클이 옵니다. 네. 근데 아까 제가 신제품이 올해 출시가 됐다라고 말씀드렸고 2분기부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좀 반영이 될 예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2, 3분기 정도는 클라우드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 수요 있을 것이다. 네네. 그러니까 예. 교체 수요도 있고 신제품에 대한 때문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예.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러면 이제 이런 변동성을 만들어 주는 거는 기업들의 투자와 정부의 투자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과거를 쭉 보더라도 이 부분이 안 좋으면은 그 생각보다 이제 실적 굉장히 안 나왔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지금 공급 부족이 좀 심화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주문을 미리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례적으로 이번에 인텔이 좀 코멘트를 해줬던 것 중에 하나가 하반기 때 이런 뭐 기업들이나 그런 수요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데이터 센터 부분은 올해 하반기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거는 그렇고 자 그러면 퀄컴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예. 퀄컴은 사실 제가 이게 왜 준비했냐면은 제가 여기 나올 때마다 댓글로 제일 많이 물어보신 퀄컴이더라고요. 저 네. 몰랐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퀄컴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퀄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국에가 화웨이가 있으면은 미국에는 퀄컴이 있다라고 하듯이 예, 예 어쨌든 통신 쪽 그 5G 쪽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미국의 그 반도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퀄컴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신들이 갖고 있는 통신 IP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파는 QTL 사업부와 칩들을 팔고 있는 QCT 사업부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근데 어쨌든 그 새로운 통신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뭐 라이센스도 많이 팔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이제 QTL 실적이 좋아지는 거고. 근데 이제 그 퀄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AP라는 것도 만들잖아요. 예. 스냅드래곤이라는 걸 제품을 만드는데 이거는 보통 이제 하이엔드 제품 쪽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요. 물론 중저가 제품도 있지만 하이엔드 쪽에서 많이 알려진 대표적인 이제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스마트폰이 잘 팔리면 지금 현재로서는 네. 당연히 퀄컴의 실적도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1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뭐 회계 기준은 2분기긴 하지만 저희 그 달력 기준 1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실적은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잘 나왔나 봤더니
사실 상반기 때는 그렇게 많이 기대를 안 했어요. 퀄컴이 워낙 작년에 막판에 중국 쪽도 막 5G 올라가고 그래서 기대를 안 했는데, 그래서 1분기 때 생각보다 중국 쪽 5G 스마트폰이 엄청나게 잘 팔렸습니다. 음흠. 그러다 보니까 라이센스 쪽에서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왔어요. 네, 예. 그리고 2분기도 가이던스 그렇게 나쁘게 주진 않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퀄컴이 지금 2등인 업체인 미디어텍이라는 업체한테 네. 계속 지금 점유율 조금 조금씩 뺏기고 있어요. 중저가 라인 쪽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작년부터 좀 이게 심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은 지금 이제 퀄컴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드리를 여러 가지를 사용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도 사용하고 있고 네. 뭐 TSMC도 일부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SMIC도 사용을 했었어요. 예. SMIC의 그 3대 고객 중에 하나였습니다, 퀄컴이. 근데 작년 9월 생각해 보시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SMIC 블랙리스트 들어갔죠. 네. 그러다 보니까 퀄컴이 그 물량을 뺐습니다. 중저가 라인을 만든 제품 라인. 네. 근데 그때 이거를 갖고 와서 다른 데 줘야 되는데 이미 다 풀캡한 거예요. 모든 거의 라인들이. 아하. 예. 그러니까 이거를 어렵게 껴서 기다렸다 하긴 했는데 그 동안에 그 미디어텍이라는 업체 같은 경우는 중저가 예. 쪽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원활하게 이제 수급을 받으면서 물량을 엄청나게 공세를 뿌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중저가 쪽 라인 쪽에서는 미디어텍이 월등하게 점유율을 빨리 뺏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만 보시더라도 작년부터 보시면 약간 반대로 약간 가는 경향이 좀 강했었어요. 미디어텍이. 그래서 예. 그런 약간 그런 노이즈가 계속 생기고 있고, 또 두 번째로 최근에 있는 노이즈는 뭐냐면은 애플이 어쨌든 뭐 큰 고객사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애플이 지금 가장 큰 라이센스 고객 중에 하나인데 자체적으로 그 모뎀 칩을 만들고 한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계속 네. 그러니까 루머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업체들, 가장 대표적인 업체들이 이제 사라진다라는 그런 약간 그런 심리적인 예. 압박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는 사실 엄청나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뭐 실적도 지금 2분기 막 공급 부족 때문에 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어쨌든 그래도 퀄컴이 그럼 어느 정도 포인트에서 무슨 포인트를 보고 이제 주가가 움직일 거냐 좀 판단을 해야 되냐 하면은 네. 올해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 그 밀리미터 웨이브라는 제품이 얼마만큼 나가나를 좀 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보이가 이제 5G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크게 서브6랑 이제 밀리미터 웨이브라고 하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저희가 들어간 5G 폰에 들어가는 게 이제 서브6 모델이에요. 네, 기존 네. LTE에서 좀 이제 업그레이드된 부분이고 음흠. 저희가 실제 말하는 정말 빠른 그런 속도의 5G는 이제 밀리미터 웨이브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흠. 근데 이제 밀리미터 웨이브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이미 뭐 지금 아직 서브6도 잘 안 되는데 네. 밀리미터 웨이브를 하는 잘 할 수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 그리고 사실 핸드셋 업체들도 이거를 굳이 탑재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 제품이 왜 중요하냐면은 네. 그 기존에 있는 그 LTE 대비해서 이 서브6 모델 같은 경우는 그 평균 판매 가격이 20에서 30% 정도 높습니다. 근데 이 밀리미터 웨이브는 60에서 70%가 높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간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음흠. 이거를 작년에 아이폰 12 프로 모델 미국에만 한정적으로 밀리미터 웨이브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과연 얼마만큼 많은 국가에서 얼마만큼 핸드폰 업체들이 이걸 탑재하냐에 따라서 예. 하반기 때 실적이 좀 많이 바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게 변수군요. 네. 단기적으로는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퀄컴이라는 회사가 결국은 지금 스마트폰의 판매량에 좌우되는 그런 구간이 계속 그런 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퀄컴도 그거의 한계성을 좀 느껴서 지난 회계연도부터 그 QCT 사업부, 아까 말씀드린 그 칩 사업부 있잖아요. 칩 사업부를 그 사업별로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 사업별 나눠주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몇 개 팔았고 그래서 이제 ASP가 얼마예요, 판매 가격이 예, 예. 얼마 이렇게만 실적 발표할 때. 네. 예. 근데 이거를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핸드셋. 뭐 이제 RF 프론트, RF 엔드프론트 아니면은 뭐 IoT 자동차 예.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거를 왜 나눠주기 시작했냐고 저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는 이제 단순히 핸드폰에 국한된 이런 회사가 아니라 이제 다른 사업부도 이만큼 성장하고 있다. 우리 칩이 더 이상 이제 핸드폰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도 아니면은 일반적인 그 기기에도 많이 들어간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일정도 올라와서 예. 그리고 실제 최근에 보면 많이 올라온 상태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성장성을 저희가 어쨌든 재평가하는 그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한번 주가는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신 칩이 어디 다른 데서도 막 쓰여야 되는데 자동차도 네, 다 하나씩 V2X 달고 다니고 V2X 쪽에서도 사용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가 이 퀄컴이 AP라는 걸 만들잖아요. 근데 AP는 저희 일반적인 IoT 기기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자동차 안에 그 엔포테인먼트 쪽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초반에 물어보셨던 PC 쪽에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PC 프로세서도 이제 그쪽 개념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직접 통신한다 그냥. 통신이라 원칩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애플이 M1 칩으로 예. 엄청나게 흥행을 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칩은 ARM을 기반으로 한 그런 칩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CPU 쪽에 있는 X86과 좀 다른 구조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저전력 이 부분인데 퀄컴도 이거를 이용을 해서 지금 이제 PC용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별로 제품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퀄컴이 최근에 누비아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스타트업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네.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애플에서 그 A칩을 만들던 엔지니어들이 나와서 창업한 그런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친구들이네. 네, 내년부터는 좀 이제 새로운 제품을 이제 그걸 통해서 나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인텔, AMD, 퀄컴 네. 중에 전 AMD입니다. 주식을 산다면 AMD? 네. 인텔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보셔야 되는 주식이에요. 저는 중장기적으로 어쨌든 인텔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사실 AMD 쪽이 우세한 건 맞기 때문에 그럼 중장기적으로는 왜 살아나요? 인텔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규 제품 있잖아요. 예. 그 신규 제품으로 넘어갔을 때 저는 충분한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저희가 아까 이기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진 건 하나 칩으로 만들잖아요. 네.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이 칩을 원활하게 한 프로그램으로 돌려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인텔은 이런 에코시스템을 진작에 구축을 하고 원 API라는 시스템을 갖춰서 이미 2년 전부터 작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반면에 AMD 같은 경우는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 좀 상대적으로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칩을 운용하는 소프트웨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그러니까 칩이 있더라도 이 칩이 원활하게 돌기 위해서 어쨌든 뭐 레지스터도 짜야 되고 잘 돌아가게 프로그램을 짜줘야 되잖아요. 근데 서로 다른 보통 시스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은 칩 안에 들어있어요? 아니면 운영체계에서 쓰는 겁니까? 운영체계에서 그걸 돌리려고 하는 거죠, 이거를. 네. 그 운영체계는 다른 회사가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나 근데 그 운영체계가 이제 이 프로세서를 돌리기 위해서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예. 그거를 이제 아, 그거를? 원활하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개발자들이 그걸 위해서 이제 작업을 하고 그럴 때 그럼 칩 납품할 때 같이 납품하는 거예요, 그건? 보통 이게 만약에 범용 칩이라면은 아마 개발자들이 이제 같이 뭐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여기에 맞춰서 개발을 할 거고요. 예. 네. 아니면은 뭐 그런 커스터마이즈 칩을 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정말 우리가 요거 있다? 필요하고 하면은 네. 뭐 커스터마이즈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 얘기 들으면 인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올해 가을이라면서요. 그 나오는 게. 나오는데 그게 나온다고 바로 엄청나게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았어요.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거에 대한 거는. 네. 됐습니다. AMD다. 네. 그러니까 인텔과 퀄컴의 잠재력은 한참 기다려봐야 된다는. 네. 거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 주가의 변동성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부분 하반기 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죠. 알겠습니다. 신문에는 안 나오는 그러나 중요한 그러나 중요한 반도체 이야기 잘 들어봤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의 류영호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